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최신 기출문제 14회 실무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상사는 문구용품을 판매하는 개인 기업이다. 단기 회계 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전산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저기다 밑줄 긋습니다. 문구용품을 판매하는 개인 기업. 문구용품이 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른 상사의 사업자 등록 중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 부분은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기초정보 등록에 회사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사업자 등록 중 위에서 아래로 쭉 확인할 겁니다. 자, 회사 이름 바른 상사 맞고요. 그다음에 구분에 개인 맞습니다. 개인 기업이므로 개인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사업자 등록 번호 맞고요. 일반 과세 맞고, 대표자 이름 맞고, 개업 연월일 맞고요. 다음에 주소 맞고요. 업태 맞고. 자, 종목이 입력이 안돼 있네요. 입력합니다. 문구용품이라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무서. 세무서가 틀렸습니다. 네, 종로를 동작으로 바꿉니다. 자,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른 상사의 정기분 손익계산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 정기분 재무제표 등의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클릭합니다. 자, 계정 과목하고 금액을 하나씩 확인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상품 매출 맞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 매출 원가 금액 8천만 원을 눌러서 기초하고 단기 상품 매입액하고 기말 금액을 각각 확인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확인합니다. 급여부터 해가지고 쭉 확인합니다. 수도 광열비가 틀렸습니다. 수도 광열비 20만 원을 50만 원으로 고칩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도 틀렸습니다. 보험료 70만 원을 35만 원으로 고칩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봅니다. 이자 수익 틀렸습니다. 자, 이자 수익 20만 원을 120만 원으로 고칩니다. 자, 수정이 완료되면 당기 순이익으로 검토를 하시는 겁니다. 당기 순이익이 470만 원이고, 네, 470만 원이 맞거든요. 자,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문제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1번. 바른 상사의 정기분 기말 채권과 기말 채무 잔액은 다음과 같다. 주어진 자료를 검토하여 수정 및 추가 입력하시오. 정기분 기말 채권과 채무의 거래처 자료를 입력하고 금액을 입력하는 곳은 거래처별 초기요일입니다. 정기분 재무제표 등의 거래처별 초기요일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외상 매출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문구 맞고요. 제일문구 금액이 틀렸습니다. 고칩니다. 그다음에 동화상사 맞습니다. 자, 이번에 왼쪽 계정 과목에서 지급어음을 클릭합니다. 세일상사 70만 원 맞고요. 수업문구 금액이 틀렸습니다. 140을 200만 원으로 고칩니다.
그 다음에 용인 문구의 금액을 200에서 140으로 고칩니다. 예, 완료됐습니다. 네, 이번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매장 내에서 판매 물품의 홍보를 위해 사용하는 광고 선전용 전기요금에 대해 전기요금 계정을 등록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판매비와 관리비의 853번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을 수정하여 등록하시오. 성격 3번 경비. 자, 계정 과목을 등록하라고 그랬으므로 기초정보 등록에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코드 번호, 코드란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중앙에 코드 계정 과목의 코드란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853번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853번으로 이동했습니다. 우측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에 그 내용을 전기요금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요, 성격 3번 경비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하는 대로만, 사용자가 원하는, 그, 출제자가 원하는 대로만 입력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끝났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점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자, 1번. 10월 2일. 점표 입력에 일반 점표 입력을 누릅니다. 날짜를 치시고요. 사무실에서 사용할 소모품 20만원어치를 현대문구에서 구입하고 대금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단, 구입 시 자산으로 처리할 것. 소모품의 자산 이름이 소모품입니다. 그리고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당좌예금이죠. 따라서 차변의 소모품, 대변의 당좌예금으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4일. 명절에 사용할 현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용상사 발행에 약속한 800만 원을 은행에서 할인받고 할인료 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당좌 예입하다. 단 매각거래임. 자, 매각거래는 어음에 대한 소유권을 넘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받으럼을 장부에서 없애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매각거래로 어음을 할인하고 매각거래로 어음을 할인하고 할인료를 지급할 경우 할인료의 이름 중요합니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입니다. 그러면 차변에 할인료 매출 채권 처분 손실 50만 원, 차변에 당좌예금 750만 원, 대변에 받으러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입력해 보겠습니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을 암기하시고요. 영업의 비용입니까? 비용의 발생, 차변입니다. 그 다음에 당좌예금. 자, 그 다음에 대변에 받으러 거래처를 입력해 주는 겁니다. 채권하고 채무에는 거래처를 입력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10월 12일. 지난 9월 30일 출장 갔던 영업사원 김길동이 돌아와 출장 중 지출한 여비교통비 징빙 35만원어치를 정산하고 여비 잔액은 현금으로 회수하다. 가지급금의 거래처 입력은 생략한다.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은 9월 30일 출장 갔을 때 가지급금 얼마 줬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따라서 일반 점표 입력에 날짜를 9월 30일로 바꾸시고 가지급금의 금액을 확인하세요. 자, 확인한 바 40만 원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답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가지급금 금액이 확정이 됐거든요, 지금. 40만 원 지급했는데 35만 원 쓰고 왔고 그다음에 남은 잔액은 현금으로 회수했다고 했으므로 계정 과목은 여비교통비가 되겠습니다. 확정된 금액은 35만 원이고요. 그러면 차변의 여비교통비.
자, 비용의 발생, 차변의 현금, 회수한 거. 자, 그 다음에 대변의 가지급금. 자, 이렇게 가지급금은 계정과목과 금액이 확정되면 장부에서 없애야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10월 15일 동양상사의 상품 매입 대금으로 발행해 준 약소금 90만원이 만기가 되어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다. 상품 매입 대금으로 발행해 준 약소금은 지급어음입니다. 따라서 차변의 지급어음 대변의 보통예금이 되겠고 지급어음이 채무니까 거래처를 입력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월 16일 5번 매출 거래처의 요구에 의하여 견적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고 등기 요금 6,300원을 영동 우체국에 현금으로 지급하다. 등기 요금은 통신비입니다. 차변의 통신비, 대변의 현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출금으로 입력하면 빠름으로 예, 출금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차변, 대변으로 넣으셔도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번입니다. 아, 6번입니다. 10월 20일. 상품 165만원어치를 매출처 하나 상사에 판매하고 대금은 10월 6일 수령한 계약금을 차감한 잔액을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받았다. 자, 계약금이 얼마인지 안 나와 있으므로 10월 6일에서 계약금을 확인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품을 팔기로 하고 계약금을 받았으므로 예, 선수금으로 처리한 걸 알 수가 있고 금액은 65만 원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계약금에 선수금 65만 원을 써놓으세요. 예, 책에다 써놓고 예, 정답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상품을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이고요. 그 다음에 선수금 제하고 나머지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니까 차변의 선수금, 차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차변의 선수금 채무임으로 거래처를 넣으시고요. 하나상사. 자, 그 다음에 차변의 보통예금 100만원, 대변의 상품매출 수익의 발생 대변입니다. 16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액이 안 나왔을 때는 해당되는 날짜를 입력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10월 25일 레고 왕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중 일부인 500만원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계좌 이체하여 상환하다. 차입금을 갚았다는 말이므로 차변에다가 단기 차입금을 써야 되겠죠. 부채 감소. 레고 왕구 입력하시고요. 500만원 대변의 보통예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8번 문제 보겠습니다. 10월 30일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회사 동원의 주식 100주를 한 주당 15,000원에 단기 보유 목적으로 취득하고 증권회사의 주식 매매 수수료 15,000원과 함께 보통예금 통장에서 계좌 이체하여 지급하다. 단기 보유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의 이름은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시에 발생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고요. 단 수수료 비용을 쓰실 때 비금융업은, 우리 회사는 비금융업이거든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영업의 비용으로 따라서 영업의 비용으로 되어 있는 수수료 비용을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프로그램에서는 그게 900번대입니다. 그러면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차변에 수수료 비용, 대변에 보통의 금리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단기 매매증권 150만원, 차변에 수수료 비용을 넣을 건데, 단기 매매증권 취득 시에 발생되는 비용은 비용 처리해야 되거든요. 자, 우리 회사가 증권회사다 그러면 831번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만, 증권회사가 아니다, 즉 금융업이 아니다 그러면 984번으로 들어가야 돼요. 증권회사는 주식이 상품이니까 그 취득 시 발생되는 그 비용을 판관비로 처리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비금융권은 해당되는 단기 매매증권이 상품이 아니므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984번이 영업의 비용입니다. 그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변에 보통 예금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5번 보겠습니다. 일반 점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자, 문제 5번은 오류를 수정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1번, 9월 10일. 외상매출금 12만원의 회수 거래는 거래처가 발행한 방자수표로 회수한 것이다. 자, 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날짜를 9월 12일이라고 일반점표 입력에다가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12만원 회수한 거 받으럼으로 돼 있는데, 이거 받으럼이 아니고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수표라고 그랬죠? 타인 발행 당좌수표죠?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수표니까. 다른 회사의 당좌수표를 받으면 이거 뭘로 처리가 돼야 돼요? 현금. 따라서 현금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금의 거래처는 시험시에 채점 대상이 아니므로 이거 지워버리셔도 되고 가만히 내버려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현금은 재화에 해당이 되거든요. 채권이 아니고 자산에서. 그래서 채점 대상이 아니라는 거. 예. 그래서 지워버리시거나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채점을 하지 않아요. 현금 쪽의 거래처는. 예, 지우고자 할 때는 스페이스바 엔터 치시면 돼요. 스페이스바. 해당되는 카드 놓고 엔터. 이렇게 하면 지울 수 있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9월 20일. 매장 건물의 엘리베이터 수리비용 15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된 것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여야 하나 자본적 지출로 처리되었다.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하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비용 잡아야 되는데 자산 잡았다. 이런 말이니까 자산을 비용으로 바꾸면 돼요. 자, 그러면 수정해 보겠습니다. 9월 20일로 날짜를 입력하시고, 차변에 건물로 자본적 지출, 자산 처리되어 있죠? 이 건물을 수선비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수선비로 변경합니다. 수선이라고 써서 판매 관리비 수선비 820번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결산 관련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날짜를 12월 31일로 해놓고 자료를 입력하십시오. 예. 6번. 다음에 결산 정리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1번. 결산일 현재 예금에 대한 당기분 이자 미수액은 12만 5천 원이다. 자, 이 말은 12월 31일까지 발생된 예금에 대한 이자가 12만 5천 원이다라는 말이고, 아직 예금 통장에 대한 이자는 받는 날이 아니어서 아직 받지 못했다. 네, 이런 뜻이요. 받지는 못했지만 12월 31일까지 발생된 분이므로 올해 수익으로 처리가 돼야 돼요. 이럴 때 사용하는 계정이 미수 수익이죠. 차변의 미수 수익, 대변의 이자 수익이 되겠습니다. 수익의 발생 거래입니다. 네,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 합계잔액 시산표의 가수금 잔액은 거래처 경인상사에 대한 외상대금 회수액으로 판명되다. 가수금의 금액이 확정이 되면
가수금의 금액이 거래에서 확정이 되면 그 계정으로 대체가 돼야 됩니다. 다섯, 도움받은 그 가수금은 외상대금 받은 것이다 라고 그랬으니까 외상매출금으로 지금 바꿔달라 이런 내용이고, 그런데 금액이 안 나와 있죠. 그러면 지문에 따라서 합계잔의 시산표에 가서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12월 31일 치시고 가수금이 부채니까 부채에서 찾으시면 돼요. 자, 가수금의 잔액은 부채이므로 대변이죠. 확인한 바 80만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가수금 80만원을 장부에서 없애시고 외상매출금으로 대체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차변의 가수금, 대변의 외상매출금, 자, 채권이므로 거래처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상사.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자, 그리고 문제 4번 이렇게 남았는데, 두 개를 잘 보시면 3, 4번은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해당되는 잔액을 찾아서 계산해서 회계 처리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3번과 4번을 한꺼번에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찾아서 계산을 한 후에 회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번부터 보시면 대손충당금은 기말 외상매출금 잔액, 기말 받으러움 잔액에 대해서, 즉 외상매출금 받으러움에 대해서 1%를 보충법으로 설정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로 계산할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기말 상품 재고액은 800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결산 및 재무제표에서 합계잔액 시산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날짜를 12월 31일 치시고요. 자, 그리고 계산기를 준비해야 되죠. 먼저 외상매출금의 잔액 4,131만원 곱하기 1%, 그 다음에 빼기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 잔액이어야 되는데 지금 없죠. 없으니까 빼기 0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받으러움의 잔액 1460만원 곱하기 1% 빼기 받으러움의 대손충당금 잔액은 보이시는 대로 있죠. 잔액란을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각각 잔액란을 보고 65,000원을 빼줍니다. 각각 계산한 금액을 써놓고 계산하면 외상매출금은 413,100원이고 받으러움은 81,000원입니다 계속 이어서 4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상품의 잔액도 확인합니다. 1억 5천 18만원입니다. 빼기 지문에 제시된 기말의 실상 금액이죠. 상품 재고액 800만원을 빼줍니다. 그럼 금액은 1억 4천 218만원이 돼요. 자, 계산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력만 하시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차변에 대손상각비 두 개 합쳐서 494,100원, 대변에 받으러움 대손충당금 109번입니다 413,100원,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 413,100원, 그 다음에 111번 받으러움의 대손충당금 81,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4번은 결산 차변, 결산 대변으로 각각 입력해야 되므로 결산 차변이 5번이거든요. 5번 결차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계산한 금액 1억 4천 218만원, 그 다음에 결대 6번 상품 처리가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7번 마지막 문제 장부조회 문제입니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답안저장 메뉴에 입력하시오. 1번 6월 말까지 복리후생비 발생액은 6월 말까지 급여 발생액에 대비하여 몇 퍼센트의 비중을 나타내는가. 소수점 이하는 생략하며 절사로 처리한다. 절사는 잘라버리라는 말입니다.
그럼 6월 말까지 복리후생제하고 6월 말까지 급여를 알아내면 되는 것이고, 그거 알기 위해서 합계잔액 시산표 또는 손익계산서에서 조회하시면 돼요. 합계잔액 시산표는 누계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서 조회한 거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이둘 중에 아무거나 편한 거 하나를 선택합니다. 자, 손익계산서 가볼까요? 자, 6월이라고 치시고, 6월 말까지 급여가 1,500만 원이고, 복리후생비는 693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기로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건데,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693만 원. 복리후생비 나누기 급여 1,500만 원. 곱하기 100%. 곱하기 100%입니다. 이렇게. 100%. 자, 이렇게 하시면 46.2%가 나옵니다. 소수점 이하를 절사하라고 그랬으므로 이렇게 잘라서 버리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46%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4월 30일 현재 대구 상사의 외상매입금 잔액은 얼마인가? 자, 거래처하고 계정 과목에 대해서 물어보므로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하겠습니다. 장부관리의 거래처 원장을 클릭합니다. 잔액 탭에서 보시면 됩니다. 날짜에 4월 30일 두번 입력하시고 계정 과목에 외상매입금을 넣고 거래처에 대구 상사를 두번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잔액란을 보시면 돼요. 잔액을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그 잔액 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4월 중, 4월 중이라면 4월 한달 동안을 말합니다. 상품 외상 매출 거래 금액이 가장 큰 거래처의 코드 번호와 금액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이 문제에도 거래처 원장입니다. 자, 거래처를 찾아야 되니까 장부 관리의 거래처 원장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외상 매출 거래 금액이 가장 큰 거래처의 코드 번호와 금액은 그랬으므로 4월 한 달을 입력하시고 기간에 계정 과목에 외상 매출금을 넣어야 돼요.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 거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래처 넣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전 거래처에서 조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터, 엔터. 이럴 때두번 칩니다. 첫 번째 거래처에서 엔터, 두 번째 거래처에서 엔터. 그러면 다 나왔어요. 이 나온 것 중에 지문에 맞춰서 풀어야 되므로 외상 매출 거래 금액이 가장 큰 거래처 그랬으니까 외상으로 매출을 하면 외상 매출금 차변에 쓰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서 확인을 해요. 그 차변의 금액을 확인해 보면 그 금액이 가장 큰 거는 1,470만 원이고 그 거래처는 으뜸 상사고 코드 번호를 물어봤으니까 5020. 자, 그러면 5020 코드 번호 금액은 1,4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다 풀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